힐링 캡을 제거하고 다음과 같이 임플란트의 내부를 세척합니다. 솔리드 어바트먼트를 삽입장치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내부로 넣어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조이고 로킹키와 함께 라쳇으로 조여줍니다. 이 경우 토크 힘은 35 뉴턴 센티미터가 적합하나 임상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상용 캡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이때 딸깍하는 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지셔닝 실린더를 인상용 캡의 내부에 꽂아넣어 고정시킵니다. 통법에 의해 인상 트레이에 인상용 재료를 넣습니다. 여기서 인상용 캡과 실린더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바트먼트를 덮고 있는 보호캡 주위에 프라그를 제거합니다. 완성된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상체에서 실제 모형으로 옮기는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꼭 맞게 끼웁니다. 치관의 외형이 정확히 형성되도록 인공치은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초경속골을 이용하여 통법에 따라 모형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모형이며 인공지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완성된 금속재 어바트먼트 구조에 잘 적합하는 플라스틱 캡을 선택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캡 상부에 왁스를 칠합니다. 주조 후 모형의 어바트먼트에 고정시키기 전에 자물쇠 메커니즘으로 부여했던 오버행잉 마진을 깎아서 제거합니다. 윗부분을 다듬어서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어바트먼트에 적절한 치과형 시멘트를 발라 접착시킵니다. 아이티아이 치과 임플란트 시스템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자연적인 모양을 재현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